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8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천안함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생때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라는 최악의 막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망언을 했던 조상우 변호사, 자,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 망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커녕 뭐가 막말이냐라는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 격언이 있다. 심지어 당신은 한미 연합훈련 중이었다. 하지만 함장 지휘관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뭐에 당했는지도 알지 못했다. 결국 46명의 젊은 목숨을 잃었다. 근데 함장이 책임이 없나?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막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제 채널A 뉴스톱10에 나와서 이런 망언을 했는데, 방송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올린 글에서도 그렇고,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침몰되었다라는 발언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것이 북한 소행이었다. 북한의 아주 기습 공격에 의해서 아까운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표현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최원일 함장에 대한 분노만 쏟아내고 있는데, 자, 이 발언은 사실 글로 보는 것보다 방송을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 정말 이것은 인격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채널 A 뉴스톱10에서 이 영상은 지금 삭제가 됐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찾아서 좀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잠시 어제 이 발언이 나왔던 영상을 잠시만 보고 가겠습니다. 200 대령인데요. 그분도 승진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생때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그 수장시켜 놓고 그 아, 이후에 잠시만요. 제대로 이된 지는 부분에 대해서,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아니요. 함장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말씀이시죠. 아, 져야죠. 잠시만요.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본인이 수장시킨 건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때 말씀을. 당시에 작전 잠시만요. 중이었어요.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 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 표현으로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왜냐면 그 부하들을 생때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준다?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 없어요. 그때 죽은 장병들은 몰라도. 근데 조상호 대변인, 이게 지금 수장을 누가 시켰다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걸 지금 북한에서 폭침을 해서 한 거지. 그럼 최원일 함장이 그 폭침하는 걸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지 그러니까 못했다면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하면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최원일 함장이 그 수장시켰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최원일 함장이 그걸 수장시켰어요? 그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부하들의 수장에 책임이 아니, 있는 그걸 지휘 거잖아요. 책임을 묻는 거지. 그게 수장시킨 책임이 그러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말씀드리는 건, 그 지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의 부하들이 폭침 나가는 동안까지.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그것도 얘기죠. 심지어 작전 중에 자기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아, 지휘관으로서 잠시만요.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 조사부 대변인 말씀 그래도 죄송한데, 여러 내용 중에, 사실관계도 있고 조상호 부대변인 주장도 있지만 일단 수장이란 단어는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올 정도였는데, 이 발언을 옆에서 듣고 있던 패널들도 굉장히 화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일보 논설위원도 굉장히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라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뭐가 잘못이냐? 내 말이 옳다. 이 최원일 함장은 생존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자기 주장을 끝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인간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이 조상우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주범은 누굽니까?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공군에서 성추행으로 인하여서 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추행으로 인해서 자살로 몰고 간이 주범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논리죠. 아니, 잠수함 탐지 기능도 없는 초계함인 천안함이 정말 기습 공격을 받아서 당신 표현대로 생떼 같은 우리 장병들이 46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주범인 북한에 대해서는 분노의 목소리를 하나도 내지 못하면서 지금 누굴 탓하고 있습니까? 자, 막말을 해놓고서도 막말이 아니라는 이 조상호 변호사, 네, 이분은 그러면 용서받기를 포기한 것이죠.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이 망언에 대해 쏟아진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면 오히려 인격적으로 변호사라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댓글 몇 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 가족을 죽이고 너는 살아남았어. 그럼 네가 네 가족들 죽인 살인범이라는 말이고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친구 죽였다는 말이고 광주 사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죽였다는 말이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정말 내 귀를 의심했다. 애초에 잠수함 대응 기능 자체가 없는 초계함을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공격하여 침몰하였는데 그것이 지휘관 책임이라고? 이걸 초계함으로 잠수함을 어찌 대응하나? 이걸 말이라고 하나? 왜 문재인 정권에서 생긴 모든 안 좋은 일들 다 문재인 책임이라고 하지 그러냐? 그리고 네 딸이 성추행을 당해도 그건 성추행범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들 구역 못 지킨 경찰 지휘관 탓을 해라 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연평해전에서 초반에 북한의 기습 공격을 모르고 당해 우리 병사들이 죽었으니 함장이 죽인 거냐? 진주만 공격을 모르고 일본에게 당해 사망한 수천 명의 미군들도 사령관이 죽인 거냐?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사망한 순국 선열도 그럼 모두 우리 군이 죽인 거냐? 자, 역시 비슷한 댓글입니다. 조상우 논리대로라면 김대중은 군 통수권자로서 아예 연평해전 용사들을 대놓고 수장시킨 거네? 전시 상황인데도 축구 경기 보느라 신경 하나도 안 쓰셔서? 니들 논리라면 코로나19, 경제 파탄, 부동산 폭등, 남북관계 중단, 한일관계 경색을 비롯해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산재현장 사망까지 등등 모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나? 정말 그래야 해? 자, 오늘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와 비슷한 반응의 논평이 있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천안함 피격의 주범은 북한의 김정은이다. 주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못하며 생존 영웅들을 주범 취급한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코로나 방역의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범일 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조상호 전 부대변인 논리대로라면 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야 하죠. 아니, 천안함 기습 공격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죠. 초기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그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그야말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셈이죠. 정말 이건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자, 이 최현일 함장이 군을 떠날 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저랬습니다. 부하 46명 잃고 음모론과 전쟁, 비운의 천안함 함장 최원일, 군 떠난다 라는 이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그 최 함장이 2016년 천안함 6주기를 맞아서 띄운 편지 내용이 일부 나오는데 그 편지에서 이 최 함장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같은 배와 제 피부치 같은 부하들을 잃은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를 칭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생대 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라고 공격하는 이 변호사라는 이 인간의 이 수준, 네, 절대 대한민국이 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